차와 컨버전으로 재탄생한 일반 카니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박 컨버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차박형 차량은 카니발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차박 컨버전으로 재탄생된 일반 카니발입니다. LM 하이리무진은 아니고 고객님께서 운행하시던 더뉴 로우 카니발로 이번 작업을 맡겨주셨는데요. 컨버전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2열 회전 시트와 3열 전동 침대형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다 이렇게 하셔서 총 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차량 실내는 순정 토프 색상이어서 3열 시트도 같은 토프 색상으로 맞춰드렸고요. 지금 시트 포지션은 주행하실 때 포지션인데 차박하실 때는 2열 시트를 회전시켜서 공간 확보를 더 할 수 있게 해드렸고, 아이가 있는 경우로 또 카시트 비보기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 마주 보면서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놀러가면 둘러앉아서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전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시공해드려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내구성도 강하고 관리도 쉬워서 차박 캠핑용으로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침대 시트예요. 엄청 크죠? 여기 센터 암넷 시트에 시트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무중력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주행 중 앞으로 쏠리지 않게 엉덩이 쪽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등받이, 엉덩이, 언더 소포트 각 부분별로도 조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박 포지션에는 이렇게, 주행할 때는 이렇게. 전동으로 손가락 하나면 바로바로 컨트롤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하겠죠. 트렁크 공간에도 컨트롤 스위치가 따로 매립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시트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시트를 눕힌 상태로 180도 굴곡없이 풀플랫이 가능하고, 회전 시트로 공간을 더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인데 누워도 공간이 좀 남죠. 웬만한 남성분들은 다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에 시트 컨트롤 스위치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보통은 싱킹 시트를 탈거하고 수납함으로 시공해서 캠핑에 필요한 배터리나 충전기 이런 용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 도와드리는데요. 캠핑용이 아닌 가벼운 차박용이나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분은 트렁크 공간 별도의 작업 없이 운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정 시트를 베이스로 한 차박용으로 컨버전된 일반 카니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리무진 시트로 시공해서 원하시는 컬러로 커스텀 인테리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커스텀된 차량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매 예정이시라면 LM 시트에서는 차량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기아보다 빠른 출고와 저렴한 가격, 순정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국토부에서 인증한 LM 하이리무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차량의 유종별, 트림별 가격과 다양한 패키지 상품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